네, 오늘은 그 레벨 스윙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레벨 스윙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90도로 휘두르는 게 그냥 레벨 스윙. 야구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치는 거. 타자가 이렇게 치는 게 레벨 스윙이에요. 이렇게 치는 걸 어퍼 스윙이라고 하고 이걸 치는 게 다운 스윙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에서 레벨 스윙이 왜 치기가 쉽고 연습을 덜 해도 왜 좋은지 이것에 대해 좀 살짝 설명해 드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직인 프로를 데려다가 요즘에 되게 못 쳐요 필드에서 그래서 좀요 레벨 스윙을 전수해 주려고 해요. 저도 몇달 동안 이 레벨 스윙 연습해 왔는데 맨 처음에는 약간 비거리가 줄다가 조금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치기는 쉽고 똑같아지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 스윙을 한번 알아보려는데 레벨 스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거 오면 비거리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휙휙 거리는 그 도구로 이렇게 휘둘러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휘두르면 좋은 게 뭐냐면 내 몸통이 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팔이 저절로 쫓아가서 이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나름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내기도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 볼을 칠때 보면 여러 가지 스윙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전부터 레슨해 드렸던 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는 스윙. 그죠? 이렇게 치는 스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백돌이들이 많이 하는 스윙인 이런 스윙도 있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는 경우. 이렇게 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레벨 스윙의 그 특징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특징은 간대로 가는 거예요. 간대로 가는 거예요. 스윙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특징이 뭐예요? 원플레인 스윙. 이 원플레인 스윙을 그냥 일반적으로 레벨, 그 원플레인 스윙을 레벨 스윙이라는 게 아니라 레벨 스윙 안에 원플레인 스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업라이트한 스윙이 아니에요. 약간 플랫한 스윙이 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럽의 요 리딩 엣지 있죠. 이 리딩 엣지가 옛날에 제가 한 5, 6년 전에 레슨 영상 올렸던 이거랑 똑같아야 돼. 내 가슴이 바라보는 곳이 리딩 엣지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칠 때도 똑바로, 치고 나서도 똑바로. 그래서 이게 레벨 스윙이 이 헤드의 움직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올라가서 손등을 펴고 아니면 손등을 접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손등을 펴고 접고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복잡한 스윙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헤드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스윙. 백스윙을 올라갈 때도 이렇게 요게 연습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 말고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보고 올라가서 스퀘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스퀘어가 아니라 닫히겠죠. 이렇게 플랫하게.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린 상태로 내려와서 몸을 돌리면서 딱 맞추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투아웃 스윙 같은 거를 배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투아웃 스윙을 배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인투아웃이 돼서 실제로 드로우가 지금 끝머리가 이렇게 드로우가 싹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로우가 걸리는데 이 드로우가 걸리는 게 나중에 훅으로 발전되니까 이 볼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가지 말라 이거죠. 이거. 이 볼을 중심으로 인투인 스윙을 하는 인투인 스윙. 인투인 스윙. 너무 이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순서가. 어퍼 치는 사람은 일단 이렇게 만들고 이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수직음표를 데려다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이올 스퀘어, 처음부터 끝까지 스퀘어, 볼을 치고 나서도 스퀘어, 치고 난 다음에도 스퀘어 이런 느낌이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이 스윙 자체가 몸통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장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장갑을 겨드랑이에다 딱 꽂고 이 겨드랑이에서 안 떨어지게 하면 돼요. 그냥 되게 쉬워요. 이렇게 들어버리면 겨드랑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벨 스윙은 겨드랑이에다 장갑을 꽂고 이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장갑을 이용해서 장갑이 안 떨어지게. 피니쉬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스윙 자체가 의외로 내가 땡겨치는 것 같은데 땡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투인 스윙이 되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되게 편해지고 나중에 팔의 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져도 비거리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뭐 수건을 끼고 하프 스윙 연습해도 되는데 그게 보통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장갑을 껴놓고 작게 스윙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가죠 스윙이. 이게 요거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요것도 돼요. 이게 뭐예요? 드로우 치는 거, 페이드 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헤드가 스퀘어하게 들어오는 거를 맨날 연습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사실 이걸 맨날 연습한다고. 연습장에서 이거 연습 안 한 사람 없어요. 물론 뭐 고수들은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겠지만 초보들은 무조건 이렇게 연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스퀘어하게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웨지샷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정확도가 올라가고 비거리 방향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추천을 해드려요. 이 연습. 그래서 이게 기본이야. 올라왔을 때, 올라가고 나서 그대로 닫고 그대로 가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스윙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필드나 이런 데서 볼을 치면 정말 우와 이게 신기할 정도로 똑바로 잘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꼭 해보셔서 아 이런 스윙도 있구나 나 나중에 이 스윙으로 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스퀘어 계속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